안녕하세요. 포마석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주기성과 대칭성, 지금 유형인 대칭성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들이야. 그치? 그래프로 쭉 나와 있는데, 보고서요, 어떻게 풀 것인가.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옆을 그린 그래프보다 단위원에 관한 이해가 되면은요, 동시에 왜? 다 단위원에서 긁어져 나온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로도 이해해보고 단위로도 한번 쳐다보자. 그쵸? 그렇게 한번 강의해보도록 할게. 자, 출발. 오른쪽 그림 같이 x가 0부터 2분의 5파이에서 함수 y 콜 코사인 x의 그래프요. y 콜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서 그려볼게. 자, y 콜 코사인 x의 f 2파이 간주기인데 여기서부터 잘 봐. 하나,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하고요. 한 주기 끝났고 2분의 5파이까지, 그렇죠? 2분의 5파이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냐면은 코사인은요, 1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돼요? 코사인 그래프 알고 있지? 엑스좌표 감감증증이야. 감감증증, 감소 0, 감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증증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한 주기인데 하나 또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1일 거고 우리 상태인데, 근데 문제에서 딱 y equal k를 긁었습니다. k는 0과의 사이는 거. y equal k를 샥 상수를 긁었어요. 그쵸? 대략적으로 어떻게 긁을까? 그냥 대충 긁었네. 그쵸? 대충 y equal k. 긁어놓고, 만나는 점들, 만나는 교점에, 교시점에, x좌표가 작은부터 차례로 a, 4b, 5b래. 요 점이 첫 번째 좌표. 이게 a죠? 얘가 4b입니다. 4분 4b에요. 그쵸? 4b. 얘가 2파이고요. 그 다음에 요 좌표가 얼마? 요 좌표가 지금 얼마? 예, 5b래. 5b. 그치? 5b. 5b. 됐어요? 자, 이때 코사인 a 플러스 b 값 구하여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런 것은. 자, 출발해볼까? 자, 이 자체에서 보면은요, 봐요. 대칭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얘가 지금 0이고 2파인데, 그치? 0, 2파인데 요게 a면, 요 길이가 a면 요 길이 당연히 a겠죠. 이게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치?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있던 파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도 a겠죠. 그렇죠? 이해 갔어? 따라서 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좌표는 a 맞아요. 그렇죠? 0부터 a만큼. 근데 요 길이가 a니까 이렇게 2파이에서 얼마를 빼? a를 빼주면 얘랑 일치하겠네. 따라서 얘는요, 2파이에서 a를 빼준 것, 2파이 라디안에서 a를 빼주면, a를 빼주면 4b라고 하는 여기 있던 x좌표와 일치해야겠죠. 그렇죠? 이해 갔어? 다음. 요게 요 길이가 a면 또 요 길이도 a죠. 요 길이도 a이기 때문에 일단 2파이에다가 이번에는요 a라고 하는 저 길이만큼을 더해준 게 바로 얘랑 일치하겠네. 그렇죠? 2파이에다가 a를 더해준 게 얘랑 일치하겠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파이는 상수니까 미지수 ab 두 개, 식 두 개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a값 b값 구할 수 있겠네. 1달러 갑시다. 따라서요, 지금 4b가 2파이에서 a를 뺀 거야. 5b는요 2파이에다가 a를 더한 거야. 그쵸? 얘 같이 따라서 a로 연립할까요? 넘기면 여기서 a는 2파이 마이너스 4b가 되겠고, 여기서 a는요 5b 마이너스 2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같다니까 이게 같다. 이렇게 풀면은 b값 구할 수 있겠네. 그쵸? 넘기면 6b가 4파이. 6b는요 아니다, 넘기면은 9b죠? 9b가 얼마야? 4파이 되겠고, 따라서 b는요, b가 9분의 4파이 나와요. 그렇죠? b가 9분의 4파이야.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b가 9분의 4파이니까 얘는요 9분의 16파이. 9분의 18에서 9분의 16 빼주면 9분의 2파이요. a는요 9분의 2파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참 정답은요 코사인 a 플러스 b인데 a가 9분의 2파이고 b가 9분의 얼마야? 9분의 4파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은 정답은 코사인 9분의 6파이. 9분의 6파이는요 약분하면 3분의 2파이 이거거래.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120도입니다. 자, 코사인 120도 단위원 떠올렸어? 야, 60도 120도 걸렸지? 봤어요? 걸렸지? 24분위원 뭘 읽어야 돼? 교점에 x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찾은 정답은 예,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 그치? 중간식 문제 별거 없죠. 자, 이 문제를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단위원 좀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단위원을 그려놓고, 자, 단위원 이걸로도 이해하면 좋겠다 이거죠. 왜? 다 여기서 나왔어 사실은. 그렇죠? 단위원인데 이번에 코사인이야. 코사인은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에
x좌표인데 지금 k, 이 k가 뭐야? 한마디로 여기 있던 값들은 다 무슨 값들이죠? x좌표 값들이야. x좌표 값들이 1에서 0으로, 0에서 마이너스 1로, x좌표들이 0으로, 1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y equal k가 0과 1에서 이렇게 지금 긁어주고 있는 거야. x좌표가 x equal k죠? 왜냐면은 코사인 값은요, 그 함수값이 x좌표이기 때문에 k가 이렇게 긁어주고 있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누가 a인 거야? 아, 요 가게크 이게 지금 a야. A, 알겠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얘가 a야. a고 첫 번째에 걸렸죠? 쭉 들어와서 두 번째 누가, 그러면 누가 지금 저기 봐, 사비야? 사비는요 파란색으로 요렇게 와서, 자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니까 요만큼 요 동경 요게 지금 사비라는 거야. 두 번째에 k에 걸리는 놈, 두 번째 코사인 값이 k에 걸리는 놈, 이게 사비죠. 세 번째요, 한 바퀴 돌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또 여기까지 걸렸을 때 이때가 세 번째 걸리는 거죠.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나서 걸렸던 게 그게 몇 비야? 그게 5비라는 거. 5비, 그쵸? 5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보고 독해하면은, 자 a하고요, 자 여기 있던 4비에다가 a를 더해주면 얼마다? 2파이 라디안. 그래서 써볼까? 여기 있던 a에 4비가 이거죠. 여기다가 a를 더해줘요. a 더하기 4비요? 해주면 이게 2파이 라디안 나와야 돼. 이렇게, 그치? 또 대칭성. 여기 있던 한 바퀴 돈 상태에서 또 a를 더한 것. 즉 2파이에다가 a를 더한 게 5비 나와야 돼. 2파이에다가요 a를 더한 게 5비 나와야 돼. 이렇게 단연상에서 이해도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 그쵸? 이게 어떤 식이냐면 지금 a는 2파이 빼기 4비 얘랑 같잖아, 그죠? 또 a는 5b 마이너스 2파이 이거랑 같잖아, 그쵸? 결론적으로 똑같은 해석이 가능해야겠다, 그치? 자 코사인 그래프는 단연과 동경의 교점에 x좌표가 지금 k가 될 때, x좌표 값이 얼마야? k가 될 때 그때의 동경이 얼마니 묻고 있는 건데 3번 걸린다고. 1번, 2번, 3번, 한 바퀴 2파이, 2분의 5파이까지 갈 때까지 1번, 2번, 3번 걸려서 요놈이 a, 요놈이 4b,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만큼 더 간 게 이게 5b. 이렇게 독해하면은요 또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걸 이해해야지만 정확하게 상합함수에 관련된 것들이들이 풀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쵸? 아니면 상합수의 그래프 그리는 이론강의 다시 들어. 저렇게 해석돼야 된다. 지워버리고 하나만 더 풀게.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 equal sin x 그래프와 직선 y equal k의 교점에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x1, x2, x3.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볼까? 대충 이번에 멀리 가고 있네, 그치? 멀리 가고 있어. 봤더니 샤샤샷 해서 0부터요 사인 그래프니까, 사실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사인 그래프가 지금 한 주기, 두 주기까지 이런데, 한 주기 하나, 둘, 세 주기까지 올라갔나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 주기가 얘기하시면 2파이죠? 여기는 4파이에요, 그렇죠? 4파이. 그런데 이번에는 K를 딱 긁어서 이렇게 긁고 있단 말이에요. 사인 그래프니까 이건 교점이, 이거는 지금요 y좌표입니다. 단연과 동경 교점의 y좌표가 k란 얘기야. k일 때 동경들 만나는 첫 번째 동경의 값이 얼마야? x1, 두 번째가 x2, x3, x4, x5. 아 그렇구나. 요 좌표들이, 어이, 아 그렇구나. 요 좌표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아, 한 주기마다 두 개씩 발생하죠, 그쵸? k가 한 주기마다 두 번씩 발생해, 두 번씩, 그쵸? 그래서 x1, x2인데 우리가 찾는 정답은 이제 x11을 더하기 x12 값,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4파일 때, 자 0일 때가 두 개 걸렸고요, 2파일 때 두 개 걸렸습니다. 4파일 때 나가는 건지 한번 해볼까? 자 0일 때부터 해서 2파일까지 x1, x2가 걸리고, 2파일부터 4파일까지 얼마야? x3, x4가 걸리죠. 4파일, 6파이, 8파이, 18 할까요? 이 정도 가나? 봐. 야, 여긴 X5, X6, 7, 8, 9, 10. 됐나요? 그쵸? 10파이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의 동경들이 잡힐 거라고. 알겠어요? 여기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이쪽으로 와볼까? 쭉 계속 점점점 진행해서 여기가 지금 10파이입니다. 얘가 12파이예요. 어떻게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각했죠. 그쵸? 이때도 사인 그래프 여전히 한 줄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던 쪽 와서 y equal k는요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할 때 누가, 요 놈이 지금 이 좌표가 x11이고 요 좌표가 x1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한번 더해봐라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쵸? 이해 갔지? 얘랑 얘랑 더하는데 X11은요 선생님 요거를 선생님이 세타라까 세타? 세타. 이게 좌우 대칭이죠? 요것도 세타.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X11은 10파이에서요 뭘 더한 거야? 세타를 더한 거죠. 10파이에서 세타를 더한 게 X11. 이해 갔어? X12는요 여기는 얼마예요? 11파이죠? 10파이, 12파이 가운데 11파이. 11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좌우 대칭이니까 10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한 게 X11. 11파이에서 세타를 뺀 게 X12. 됐어요? 얘랑 얘랑을 더하래. 변변 더해주면 빰빰. 이건 지워지기 얼마다? 21파이가 그래 참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21파이가 정답.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해 갔어. 자, 이렇게 봐도 되겠고. 자, 지워버리고. 이걸 단위원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쵸? 자꾸 같이 봐봐. 이번엔 사인 그래프야. 자, 단위원 그려놓고. 단위원 그려놓고. 사인 그래프는 뭘 읽어주는 거야? 사인 그래프는 뭘 읽어주는 거야? 이렇게 동경이 막 변할 때 그때 y좌표 값을 읽어주는 거잖아. 그쵸? y좌표 값. 근데 y좌표 값이 지금 k래요. k, y좌표 k니까 샥 여기 걸렸겠죠? k. k라고 할까? k 걸릴 때, 그럼 봐, 이제 돌기 시작한다. 시초에 또 돌기 시작해서요. 첫 번째 한 바퀴 돌 때 언제 걸려? 이때 걸리지? 또 언제 걸려요? 이때 걸리잖아. 이때. 그쵸? 이때 걸리죠. 첫 번째 걸린 동경이 x1일 때 그때의 교점 y좌표가 k, 이게 x1, 이 동경값이 x1이야. 이걸 이해해야 돼. 아니면 삼각함수 헛배우고 있는 겁니다. 동경이 변할 때 그때 동경값 사인 자리에 사인 동경 x1 넣었을 때 그때의 교점 y좌표 k, 이게 x1. x2는요 당연히 이게 x2죠. x2,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x1, x2가 걸렸고, 다음에 두 바퀴째 돌 때에 또 x3, x4, x5, x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봐. 0일 때부터 이제 처음엔 한 바퀴 안 돌았습니다. 0일 때요. 0일 때에는 x1, x2 한 바퀴 돌 때가 이거고요.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를 돌아야지만이 x9, x1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심히 돌려야지만이 이 교점이 몇 개? 열 개가 나타나겠죠. 한 번 돌 때마다 두 번씩 나타나니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지? 따라서요. 일단 다섯 번 돌리고 나면은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10파이. 10파이까지는 돈 거야. 돈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면서 11번째 동경, 12번째 동경이 잡히는 건데, 그러면은 10파이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10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한 게 바로 뭐다? 11번째 동경이 되겠죠. 11번째 동경. 11파이에다가요, 세타만큼을 뺀 것이 12번째 동경이 되겠죠. 11번째, 12번째. 이해 갔어요? 따라서 아까랑 똑같이 10파이 플러스 세타. 11파이 마이너스 세타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21파이. 이렇게 여기 있던 그래프 이거를 옆으로 딱 긁어낸 게 그래프고, 이 상태에서 x좌표 읽어준 게 코사인, y좌표 읽어준 게 사인, 기울기가 탄젠트, 단위원상에서도 독해가 가능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익혀두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